자, 2019년 그리고 2020학년도의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문별로 매번 자른 파일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연달아 들으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수업 듣기 전에 빈칸 추론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한 파일도 따로 있거든요. 요것도 반드시 들어보시고 이 지문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문 한번 가도록 하죠. 지문을 봤더니 겉을 보고 속을 봐야 되는 빈칸 추론의 특성, 빈칸 중간에 있었습니다. Eyes 빈칸인데요. 그 앞에 the reason 이란 단어가 나와있죠. reason 이란 단어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혹시 관계부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절로 앞에 있는 the reason, 이유를 꾸며주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부사라 하면 이렇게 why나 where이나 when이나 how 같은 녀석인데, 관계부사의 특징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The reason이라는 거는 이유나 원인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맞는 관계부사는 why인데, 영어에서 관계부사는 빈번하게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끄는 절이 완전해야 되는데요. ice란 단어가 나오고 빈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빈칸이 아마 동사 자리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의 선지를 봤더니 다 1, 2, 3, 4, 5가 S로 끝나고 있는 동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문장에서 점으로 끝났으니까 아, 이거 완전 끝난 문장이구나, 완전 정해져 있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돌아와 봤을 때 얼음이 빈칸하는 이유가 바로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and로 이어지는 문장으로 추가적인 길이의 문장이 이렇게 빈칸이 포함되는 문장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돼 있네요. Although the extra space between the molecules, 분자들 사이에서의 추가적인 그러한 공간의 모든 것은 why ice is less dense than the liquid water, 액체가 되는 물체, 그러니까 물보다 less ice, 얼음이 덜 빽빽한 것이다. 그리고 the reason, 얼음이 빈칸하는 이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아, 이거 과학적인 내용이구나, 우리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고요. 선택지의 단어를 먼저 봤을 때 sink, melt, floats, 그 다음 forms, cracks 나왔기 때문에 얼음이 갖고 있는 속성들, 1번은 가라앉는다, 2번은 녹는다, 3번은 뜬다, 4번은 얼음이 형성된다, 5번은 얼음에 금이 간다가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이 글이 이론 내지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윗글을 읽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When temperature near 0 Celsius, degree Celsius, 온도가 0도에 가깝게 되면 water molecules start bonding with one another. 물 분자는 서로서로 간에 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Start bonding with one another to form a crystal structure. 결정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The hydrogen atoms of each molecule connect to the oxygen atoms of other molecule.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하고 H2O가 돼서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으면 물이 되잖아요. 바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분자에 있는 hydrogen, 수소 원자는 connect to the oxygen atoms of other molecule. 그 다른 분자들의 구조에 있는 산소 하나랑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되고 얼음이 연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The resulting structure created a great amount of the space between the molecules.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구조물은 분자들 사이에서의 엄청난 양의 공간을 만든답니다. 우리 공간이라는 스페이스는 셀 수 없는 단어니까 a greater amount 이런 식으로 양을 설명하는 그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양이라는 amount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스페이스 S가 붙지 않는 거죠. 뭐보다 there was when the molecule floated freely about in a liquid state 보다. 밑줄 친 문장은 보라색 문장의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greater 이 단어에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greater 이란 단어는 비교기 때문에 맞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than 이하보다 더 큰 양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than 이하는 비교 대상이죠.
비교급이라 하면 형용사나 부사의 스토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거, 부사는 동사 수식하고 랜덤한 자리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에 er 붙이거나 more 붙이는 녀석, 이런 녀석이 바로 비교급이죠. 중요한 건 이 den이란 녀석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비교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보다 더 뭐뭐하다니까. 그럼 우리 문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 비교 대상은 den 다음에 나와 있는 there was입니다. 있었을 때보다 과거에 언제 이 보라색의 문장 분자들이 자유롭게 liquid state 즉 액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자유롭게 떠다닐 때보다 그런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요? 어떤 거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에 나왔어. Thank you. 자, 이제 과학이구나. 위에 예시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얼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그 분자들 사이의 공간은 그러니까 공간이 많으니까 ice is less dense 한 거지. 또 비교급 나왔으니까 체크. 액체가 되는 물, 물 상태보다 훨씬 덜 빽빽하게 된다. 그러면서 the reason, 이유가 되는데 얼음이 빈칸하게 되는 이유가 된 거죠. This characteristic of water, 이런 물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is good news for fish and other animals that live on the water whenever the temperature drops to freezing. 나와 있습니다.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에겐 좋은 소식이 된대요. 어? 무슨 말이죠? Whenever, 뭘 때마다, wherever the temperature drops to freezing. 온도가 freezing, 얼어붙는 것 이하로 떨어질 어떤 곳에든지 물 속에서 살고 있는 항상 물이 떨어져서 얼기만 하는 곳에 사는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에겐 좋은 뉴스랍니다. 물이 어는 것이 When the water in a lake, for instance, okay, 예시 나왔어요. Thank you, 정답의 근거 체크해봅시다. 예시 분석이죠. 자, 여러 가지 빈칸의 유형 중에서 예시 분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예시 분석은 선택지 중 고르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예시를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아,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 중에 가장 가까운 걸 고르는 소거법을 제가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 사안에서 일반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반적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서는 호수가 나왔어요. 머릿속에 호수를 상상합니다. 호수에서 물이 얼기 시작했대요. The first tiny ice crystal that form remain on the surface. 관계대명사 대수로 출발하는 점이 여기까지만 밑줄 친 빨간색이 문장의 주어 그 다음 동사는 remain이 되죠. 조동사 일치로 복수의 s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성되는 첫 번째 작은 얼음 알갱이 같은 것이 표면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의역해서 살얼음이죠. 살얼음 딱 껴있다 이거지. 결국 a label floating ice 떠있는 얼음의 층은 will form on the water surface 물의 표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Which seals 이것은 막아버리는데 아래쪽에 있는 liquid water below 아래쪽에 있는 액체물은 아래쪽에 놓고서 kept free from freezing 더 이상 얼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무슨 말?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어서 더 이상 아래는 얼지 못하게 한다. 그럼 뭐다? 얼음이 떠 있는 것이죠. 정답의 근거로 이 문장을 제시합니다. 자, 이 문장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float 3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자, 분홍색으로 좀 칠을 해볼 건데요. If become would keep sinking to the bottom 이렇게 분홍색으로 적어놨죠. 자, 어떤 구조예요? 생김새 if 나왔고 동사의 과거 would 동사원형 우리 고3 정도면 이 정도 알아야지. 뭐예요? 가정법. 오케이. 자, 가정법 살짝 보고 왜 정답인지 볼까요?
자정법은 기본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에 동사 ed, 과거 동사, 주어 다음에 would, 동사 원형. 그럼 이 과정법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어떠한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 가정이죠. 즉, if가 나온다고 해서 만약 뭐뭐라면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가정은 기본으로 어떤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요. 그래서 시제가 이렇게 과거 시제지만 이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또 다른 근거가 돼요. 왜? 물이 라고 나와 있잖아요. 만약 물이 more than when it froze, 얼었을 때 더 빽빽해진다면. 안 빽빽해지잖아. 그치? 더 성기잖아. 더 빽빽한 게 아니라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the way the most substance do, 보통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그러하게 되는데 then the ice crystal, 물의 분자나 입자는 would keep sinking to the bottom,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근데 안 떨어지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float, 정답의 근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호수가 다 얼게 될 것이다. solid from top to bottom, 아래에서 위로 딱딱하게 얼려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물고기들한테 매우 나쁜 소식이겠죠. 왜일까요? 아래에서 더 얼어. 물고기가 위에 다 보이죠? 황새가 와서 다 잡아먹죠. 오케이? 정답을 해서 3번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빈칸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에서 좀 해석이 안 됐거나 좀 꼼꼼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수업에 이 똑같은 지문의 구문 독해 수업을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겉으로 봤을 때 빈칸 아래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뭐라고 출발하고 있냐면 as though라는 녀석, 접속사인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의 부사절을 일단 발견하게 됩니다. 그 Serba, Sheba 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고 as though Sheba was 빈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지를 봤습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내용을 아직 안 읽어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1번을 봤더니 setting things right, 것들, things라고 하는 거는 세상 만사,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의미의 것들이란 뜻인데 것들을 올바로 놓았다. 2번은 her dominance, 그녀의 지배를 제공했다. providing, proving, 죄송해요. proving은 증명했다. 3번은 doing mischievous things, 짓궂은 일들을 했다. 4번은 comforting younger chimps. chimps? 침팬지. 그래서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 쉐바가 침팬지인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길 봤더니 vocalization, 소리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쉐바가 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인데 younger chimp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여성이 아니라 암컷 침팬지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글들은 자연현상의 동물에 관한 관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적인 내용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자가 어흥했다. 왜? 두렵게 해주려고. 이게 어떻게 빈칸에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자연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침팬지 덕분에 쉐바가 아마 침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5번은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딱 체크한 다음에 첫 줄을 봤더니 그러네요. 아, 예상대로 침팬지에 관한 나의 관찰이었습니다. 자, 이 지문은 구문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정답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I witnessed a surprising set of behavior between group of chimpanzee. 침팬지 한 그룹 사이에서의 아주 흥미로운 행동들 세트를 보게 됐습니다. With whom? 근데 그 아이들은 내가 periodically interacted. 아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가끔 만나게 되는 침팬지의 그룹 사이에서 흥미로운 행동을 발견했다는 거죠. 사라는 likes to look at books. 책 보기를 좋아하던 침팬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할 때마다
그녀에게 아이들의 책들을, 근데 대신 그 침팬지의 손에서 몇분 동안은 핸들링을 견딜 수 있는 책, 의역해서 두껍거나 단단한 책을 갖다 준다는 얘기죠. 왜냐면 일반적인 수능특강 같은 거 갖다 주면 침팬지 다 찢을 거 아니에요. 손이 힘은 센데 세심하지 못하니까 두꺼운 책 같은 걸 가져가서 몇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책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나는 사라에게 그녀의 책을 갖다 주었고, and before 그녀가 그것을 읽기도 전에, 즉 보라색의 부사절이겠죠? 책을 주니까 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at this point in the time was older but still mischievous. 나이가 좀더 있지만 여전히 짓궂어서 아직은 다 자라지 않은 듯한 하퍼란 녀석이 오더니 그 책을 뺏어간 거예요. 사라는 근데 굳이 하퍼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딱 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퍼라는 남자애가 훅 가져간 거죠. Then moment later, 쉐바. 오케이, 쉐바 나왔어요. 쉐바 어디 있었죠? 쉐바, 쉐바. 여기 있었죠? 쉐바, 쉐바. 있습니다. 우리 빈칸의 주인공입니다. 상황 정리해 볼게요. 여자아이 사라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하퍼라고 하는 애가 책을 가져갔어요. 근데 사라가 뺏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쉐바가 very smart female chimpanzee, 매우 똑똑한 암컷 침팬지는 who didn't appear to me, 나한테 보여지지 못했습니다. 모호하다고. To have noticed Hopper's behavior. 왜냐면 그녀가 자신의 dried mango, 자기가 원래 먹을 수 있는 건조된 망고를 막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to me, 내게는 그다지 하퍼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바로 이 똑똑한 녀석이 ran over to Hopper, 하퍼에게 달려가더니만 책을 바로 갖고 오게 됐다 이겁니다. 자,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구문 정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appear to 부정사는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보이다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to 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동사원형과 have pp죠. 근데 여기선 시제가 한 시제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었던 것처럼 보이다가 됩니다. 즉, 앞에 있는 appear는 그대로 써서 appear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시제는 그대로야. 근데 여기랑 똑같은 시제로 보이는 것은 appear to 부정사라면 그 뒤에 have pp를 써서 한 시제 앞서게끔 써주는 게 바로 완료 부정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중간에 툼이라는 부사가 이렇게 부사로 보라색으로 나왔죠. 그때 당시 내게는 얘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망고 처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별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성큼성큼 가더니 하퍼 책을 다시 뺏어갖고 오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지문으로 돌아와서 This in itself, 이거 자체는 would be surprising,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구문 독해하기 위해서 밑줄을 칩니다. 문장이 좀 길거든요. 요거는 구문 독해를 해봅시다. 문장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100% 동사인 is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사가 is니까 3인칭 단수의 주어가 되겠죠? 근데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인 have가 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줬더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른 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기입니다. 동사 is 된 거는 3인칭 단수의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것을 taking things, 갖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난 놈들이 거를 가져가는 거, 뺏어가는 것은 typical among members of a group, 그룹의 멤버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뭐 원숭이들 보면 휙휙 뺏어가고 뺏어가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that aren't clearly dominant, 여기 나와 있는 are not 단수 복수, 복수 선행사 단수 복수, 복수 members, 인정? 근데 clearly dominant 해석해 보면 명확하게 지배적이야. 명확하게 지배적이지 않은 멤버들, 그룹 안에 멤버들 사이에서는 보통 다른 것들 막 훔쳐가는 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이만큼 부족이면 그 중에서 짱! 얘 거는 못 뺏어.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애들 있지. 걔들끼리는 서로 뺏고 뺏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희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서로 막 뺏어가기도 하고, 야 이제 잠깐 볼게, 아니면 야 이거 뭐야, 나 핸드폰 잠깐 보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핸드폰 잠깐 볼게 이러면 돼요? 아니죠. 교장 선생님 가발 좀 써볼게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이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교감 선생님한테 아 자동차 잠깐 타볼게 이러면서 그 쏘나타 타고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녀석들끼리, 즉 엄청나게 도미넌트 하지 않은 녀석들 사이에서 뭘 뺏어간다는 건 정상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 자체가 놀랍진 않았다는 겁니다. 뺏고 뺏기는 거 보면 아유 저 침팬지 새끼들 이런 느낌 들었다는 거죠. What was surprising was,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자 부사절 나옵니다. Rather than keeping it herself, 그녀가, 즉 앞에 있었던 쉐바가 가져간 책을 가져가는 것 대신에 그녀는 즉각적으로 promptly 바로 그 책을 원래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돌려줬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가 뺏어갖고 돌려준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치 쉐바는 빈칸하는 것 같았다. 정답 1번은 상황을 올바르게 되돌리는 느낌이었다. 2번은 그녀의 훌륭함 혹은 자기의 그 위치라든지 지배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3번은 짓궂은 행동을 한 거다. 근데 원래 애들한테 갖다 줬는데. 4번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5번은 이상한 거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지가 책을 가져야지. 5번 탈락. 4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피메일이라고 나왔지만 하퍼가 몇 살인지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죠. 그 다음 3번은 짓궂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죠. 2번은 그녀의 도미넌스를 증명했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내가 놀라야 돼요. 혹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것 자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걸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배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상황을 정리한 거고요. 그렇게 1, 2번이 두 가지가 고민이 되신다면 끝까지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here were no vocalization that I were aware of. There were no vocalization that I were of.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소리, 발성 따위도 없었다. 근데 that might indicate Sarah was distressed by the Harper's thievery. 하퍼가 thievery, thief가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책 뺏어간 것에 대해서 그녀가, 사라가 고통을 받았다! 라는 느낌을 주는 어떤 소리도 없었다. 그냥 쭉 가져가는 거예요. 쭉 가져간 거죠. 가져갔네? 이런 거야. 그런데 왜 쉐바가 나타났냐 이거야. Nor 또한 쉐바도 was trying to appease any distress. 어떤 걸 달래주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다만 뭐였냐면 단순히 내게 보였던 것은 어떻다? 사회 정의 구현인 거죠. 상황을 제대로 정리했다. 1번으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2번하고 1번 두 가지를 헷갈리다가 문제를 2번으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쉐바가 자신의 지배력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증거는 어디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셨다면 고르시는데 고민을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1번으로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도 나와 있죠. No one told her. 아무도 그녀에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just autonomously, 자율적으로 determined that the book belonged to Sarah, 책이 사라 거라는 점을 결정한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 보면 도미넌스 하다라고도 의역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쭉 망고 먹다가 책을 뺏어가니까 줘! 자기 읽는 것도 아니고 너 읽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지문은 구문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구문들 잘 보시고요. 해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법으로 하나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대시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대시 약간 흐리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두 가지 문장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맨 아래 네 번째 줄이죠. 칠판을 이용해서 좀 공부해 봅시다. 그랬더니 좀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먼저 표시를 할게요. that부터 of까지를 첫 번째 관계대명사로 적어놨어요. 우리 관계대명사라 함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격, 두 번째는 선행사. 인정?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격과 선행사를 따져봤을 때이 녀석은 of라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는 명사만 될 수 있는데요. vocalization이 되죠. 내가 좀처럼 알 수 있었던 vocalization은 없었다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없었다는 거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격과 선행사 있다 그랬잖아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또한 이 vocalization이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웬만하면 하퍼가 그 훔쳐간 거에 대해서 화난 것을 보여줄런지 모르는 그러한 목소리 따윈 없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 파란색, 그리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절 초록색, 이두 가지에 되어 있는 거를 관계대명사의 이중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수능에서 그거 물어보지 않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낼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칠판 좀 지우고 여기 있는 that을 what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of 전치사의 목적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might의 동사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이 자리에 that이 되는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what은 선행사가 없죠. 이미 잡아먹었거든. 근데 이 문장에서 선행사가 저 멀리에 있었어요. 인정?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을 내잖아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문법으로 인해 내잖아요. 이제 나올 차례가 된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이중적 제한으로 제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지문까지 딱 봤고요. 두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시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첫 줄이 바로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첫 줄에는 빈칸의 맨 마지막 단어고요. 단어는 바로 compelling power 이라고 적혀 있죠. compel 이라는 동사는 강제하다는 건데 ing를 붙였으니까 강제하는 힘, 그래서 강력한 힘이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강제할 정도로 하는 빈칸의 힘인데요. 첫 줄을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문장을 출발합니다. 첫 줄의 100% 동사는 has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동사가 되죠. 중간에 have nothing, have anything, something 등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긴 something이 생략돼서 무언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One that mentions mind innate search for meaning, 의미에 관한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의 내적인 연구의 한 차원입니다. 그것은 compelling power, 빈칸이 갖고 있는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은 1번은 logic, 논리의 힘이고 2번은 목적, 3번은 기억, 4번은 creativity, 창의성의 힘, 5번은 predictability, 예상 가능함의 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의 첫 문장을 읽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만 읽고 문제를 풀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최대한 알쏭달쏭하게 해야 이 글을 쓴 사람도 끝까지 사람들이 읽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또이 문제를 낼 때도 아, 이 정도는 고등학생들이 못 풀겠구나 라고 하니까 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for example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For example, a girl about 9-year-old. Okay, 예시입니다. 예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사안을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대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선택지 중에 고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택지 이미 있었네요. 위로 올라와서 9살짜리 아이를 들어보시죠. A girl about 9 years old. 9살짜리 아이가 described what she understood to be the causes best treatment for lung cancer. 폐암에 관한 최고의 치료법과 그 원인에 대해서 그녀가 이해했던 바를 묘사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녀는
Art was extremely articulate. 상당히 아래 적혀 있는 명확하게 표현을 잘했다는 겁니다. 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Her interest had been sparked by the fact that 그녀의 관심, 즉 방금 전에 얘기했던 폐암에 대해서 9살짜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관심도는 대절이라는 동격에 대해서 출발하는 저 사실에 의해서 촉발되었답니다. 스파크가 팡 튕겼다는 거죠.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그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에 그 엄마가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잘 알게 됐다는 것이죠. Promptly her, 그녀로 하여금 읽게 하면서 to read as much as she could find on the subject. 그녀가 그 주제에 관해서 읽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읽게 하면서 Learning that is reducible to memory facts that are true or false is different from learning that engages actor-centered, adaptive decision-making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좀 어려운데요. 핵심은 100% 동사인 is예요. 누가 봐도 100% 동사는 두 번째 줄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 동사가 are이 있지만 중간에 나와 있는 are는 관계대명사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녀석도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어에서 대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시 문장에서 learning 대시라고 나왔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earn이라는 동사는 배우다, 학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대절, 명사절을 이끌게 되죠. 그럼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문장에서는 주어동사가 아니라 바로 is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시 주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 learn의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learning을 그냥 학습 혹은 첫 줄에 나와 있는 research 연구라고 의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칠판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면요. 스크린 다시 와주세요. 다시 여기 나와 있는 learning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되죠. 그리고 여기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learning 학습을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또 다른 학습과는 다르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learning을 동명사로 공부하기가 돼서 뒤에 있는 목적어를 공부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맨 문장 처음에 나와 있었던 research 어떤 주제에 관한 의미를 찾는 그런 연구가 바로 뭔가를 배우는 학습이고 앞에 있는 9살짜리 여자아이가 폐암의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학습이라고 의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읽습니다. 이 시커먼 부분들을 조금 밝게 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사실로 기억하는 쪽으로 reducible 줄여들 수 있는 학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맞다 틀리다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인도는 어디에 있어요 뭐 H2O는 뭐예요 아니면 사자는 호랑이랑 비슷해요 달라요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단순한 학습과 learning is different from learning 뒤에 있는 요 학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engage 참여시키는데 actor centered 배우가 아니라 이건 행위자로 의역하겠습니다. 행위자가 중심이 되는 거야. 의역해서 학습자 중심인 거죠. 아 엄마가 암에 걸렸잖아. 9살짜리 아이는 그 암이 치료될 수 있고 암을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은 자기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엄마잖아요. 화난 거 아니에요? 엄마 얘기잖아. 근데 adaptive decision making 그리고 적응하는 의사결정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의사결과에 참여하는 학습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대학 입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잘 몰랐잖아. 근데 고3이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대학 이름 몇 개 몰랐잖아요. 한국에 뭐 대학교 한 다섯 개밖에 없는 줄 알았지. 근데 고3 되니까 뭐 이렇게 많은 대학이 있네? 알게 되는 거잖아. 자기 중심이니까. 이해했죠? 자, 이 9살짜리 아이가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의사결정은 is the result of an authentic question generated by the learner on the basis they need to know and is one that inevitably requires more complex thinking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 또한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쫄지 말고 갑시다. 이러한 종류의 의사결정은 결국은 authentic question 아주 진실된 질문의 결과인 것이죠. 근데 이 결과는 질문은 generated by the learner 학습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문이고요. on the basis of a genuine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인데 자신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욕구에 기반을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and it으로 병렬 구조 one that 대절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복잡한 생각을 inevitably 불가피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질문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진짜 자기랑 관련됐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It is the search for meaning that organizes actor-centered questions and encourages the user's higher order functions. 문장 구조는 이렇게 생겼네요. It is that 강조구문. 중간에 있는 밑줄 친 녀석은 강조 대상 그리고 뒤쪽에 있는 빨간색 밑줄은 먼저 읽는 나머지 문장 해석해보면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질문을 조직하게 되며 그리고 또 좀 더 높은 오더 수준이나 좀 더 높은 기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것은 바로 의미에 대한 서치일 것이다. 어떤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바로 뒤에 있는 녀석들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의 정답 위로 첫 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찾아야 되고 내가 왜 이걸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측면은 결국 빈칸의 엄청난 힘이다. 왜 9살짜리는 폐암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고 폐암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겠는가? 바로 자신과 관련됐고 자신에 관련된 가족, 어머님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논리적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혹은 기억과 관련된 것인가? 창의성인가? 혹은 예상 가능함인가? 보면 1번과 4번과 5번은 전혀 관련 없는 문장으로 볼 수 있죠. 논리적이라면 9살짜리는 보통 폐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님이 그런 암에 걸려서 그 암이 어떻게 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면 그것은 자신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적이라는 근거는 또한 여러 가지 근거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뒤쪽에 있었던 관계대명사 이 노란색으로 초록색처럼 보이죠? 이 문장의 이 부분 얘가 또한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죠. Actor Center. 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알 필요가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또 첫 문장의 내용에 search for meaning이 여기 맨 마지막에 search for meaning, 의미에 대한 탐색,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내용도 빈칸에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글은 중간에 9살짜리가 나온 예시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동어 반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동어 반복의 포인트는 자, 학습은 알고 싶은 거는 의미를 찾는 거야. 그리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찾는 것은 결국은 목적성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에 좀 더 읽어볼게요. Learning that is reducible. 그냥 사실을 알고 틀리는 것을 간단하게 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랑 진짜 자기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맞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운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 면허를 땄는데 사실은 알고 필기시험은 붙어서 아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자동차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걸 아는 것과 실제 운전하는 건 완전 다른 거죠.
근데 보통 왜 운전을 못 하시냐면 안 해도 되니까예요. 그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야 된다. 아니면 운전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연봉이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목적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의 purpose로 봤고요. 문제 상당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글은 구문 독해 할 거리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 같아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여기까지. 자, 아까가 4번이 아니라 3번이었네요. 이제 진짜 4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예시가 하나 나오죠. 우리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로 배웠던,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아버지의 social practice, 사회적인 관습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거대한 양한 무리가 시골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 떼는 똑똑한 숫양한 마리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었죠. 맨 선두에 있는 양이 intersection 사거리를 지나왔을 때 a young lady on a bicycle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젊은 여성이 was approaching on the crossroad 그 길을 향해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 멀리 보니까 자전거 타고 띠링띠링띠링 하고 내려오고 있는 거죠. Old Ram 나이든 양이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면 wait for all those sheep to cross 그런 양들이 다 지나가는 걸 기다려야 한다면 아마 그녀는 여러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양떼가 많으니까 또 양이 또 느리잖아요. 그냥 자전거 지나가야 되는데 끼링끼링 기다리고 있으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올드 램은 그가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 all the sheep pushing from behind 뒤에서 밀어내리는 데 있으니까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연쇄 추돌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Being the gentleman that he was 그가 원래 그랬던 대로 젠틀맨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가 되면서 그는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고안하게 됩니다. Come up with a creative solution. 하늘 위로 점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그 여자가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아, 불가능하죠. 그냥 얘기예요. 그래서 양들이 점프 해갖고 점프하면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Late at night, 그날 밤 저녁 여성은 안전하게 집에 왔고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은 여전히 똑같은 그 교차로에서 계속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양은 딱 지나가면서 한번 점프를 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 애들이 다 따라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는 이미 집에서 밥 먹고 있고 점프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다 점프하고 있다는 겁니다. No one why, no why. 하지만 아무도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What is started as creative idea?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었던 것. 처음에 야 이렇게 하면 창의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turn into 빈칸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 senseless institution 의미 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우화 같은 겁니다. fable 우화라고 볼수 있죠. 동물이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글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설명을 하는 글이죠.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건데 첫 번째 아주 현명한 리더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일을 했었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비판 의식이나 창의적인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한다라는 내용의 맥락의 글인데요. 이 글은 많이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 3, 4, 5가 되지는 절대 않는 거죠. 유명한 애니멀 수요가 되는 거 일부러 누가 봤다는 거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3번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됐다라는 건데 물론 이렇게 점프하는 게 대단한 위험이긴 하지만 그러면 뭐 중간에 안 했겠죠. 4번에 교육적 경험인데 교육적 경험이 됐으면 애들이 그걸 학습을 하고 이제는 안 해야지. 근데 왜 아직도 점프하고 앉아 있어요? 5번 wide spreading event 널리 퍼져 있는 스포츠 이벤트인데 이거 스포츠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1번으로 문제를 풀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1강의 다섯 번째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가? 빈칸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로 쭉 나와 있는데 predictability, group creativity라고 나와 있고요. 이 아래 improve라고 하는 이제 즉흥 연기가 있는데 adlib, improvisation 하게 되면 즉흥 연기 내지는 즉흥 연주가 되시죠. 재즈 음악 같은 경우는 즉흥으로 하기도 하고요. 우리 콘서트 현장 같은 거를 봤거나 혹은 콘서트 관련된 영상 보면 막 여러분 함께 해요 라고 하는 거 되게 즉흥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뭐 한 번 더 부른다든지 한 번 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다 즉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Many improvising actors talk about both the high.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both A and B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both로 both A and B 이러고 and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the high they get from a good improvisation. 좋은 이런 즉흥 연기로부터 나오는 하이감. 더 플러스 하이니까 높은 것들이라서 우리가 runner's high라는 식으로 좀 더 기분 좋아지는 고양되는 느낌이 나오고요. The terror, the feel, 그들의 퍼포먼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포.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라고 적혀있죠. 그룹의 창의성이 갖고 있는 예상치 못하는 것은 can be frightening. 두려울 수 있죠. 왜냐? 빈칸이니. 이 글은요, 이유가 바로 선택지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The failure is public. 공포가 혹은 실패는 대중적이고 실패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공공적이니까. 2번, 공포는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물론 그렇겠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3번, 퍼포먼스가 favored, 선호되어지니까요. 네 번째는 성공은 점진적인 과정이니까요. 5번 배우들은 서로서로 간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오케이. 이 글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페인터가 나오죠. 여기선 누구 쓸까요? 네, 대조하는 대상입니다. If the painter fails, he or she can paint over. Writer can crumble paper, throw it away. 이 사람들은 뭐냐면 대조점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글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배우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즉흥 연기라는 배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하고 반대가 되는 사람들로 방금 얘기했던 작가나 혹은 화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Imagine if writers had to publish every single one of their manuscript.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출판을 해야 된다면 어떨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That's the situation. 그것이 바로 improve actor가 자신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바이다 라고 적혀있죠. 마크 고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지문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크 고든에 이어서 테드 플리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케이, 두 명의 전문가가 나와 있죠. 이쪽 화면 좀 볼까요? 두 명의 권위자 내지는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에 공통점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문제이면서 작가나 화가는 대조가 되는 포인트, 즉 이 글은 비교와 대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글입니다. 자, 마크 고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든 아저씨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Director of the actor, the compass player. 항상 내게는 pants off in front of audience. 청중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뭔 말이죠? 쪽팔려요. 두 번째, a little terrified. 아까 무섭지요. 테드 페이커라는 사람 얘기합니다. St. Louis Compass와 founded the New York Group of the Premise라는 곳의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Unless you actually taste it. 청중들이 어떻게 느낄지를 실제로 맛보지 않았다면 Unless, if not, you cannot imagine horror of it. 그것의 공포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두 가지의 공통점, 무섭다입니다.
두 군데 두 가지의 공통점, 무섭다이면서도 작가와 화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작가와 화가는 매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연기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 부분을 골랐을 때 정답은 failure is public, 1번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죠? 그리고 구조가 명확하게 예시가 나온 구조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대조하는 포인트를 잘 잡으셨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싶습니다. 1번 여기까지 했고요. 그냥 6번 지문을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는 연결사 추론 문제입니다. 연결사 추론 문제는 기본으로 예시 그리고 대조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게 예시인가 아닌가, 역접인가 아닌가, 반전인가 아닌가, 대조인가 아닌가, 요 정도만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에 집중하고 반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혼자 공부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산속에 혼자서 이렇게 산사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공부가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시험을 딱 볼 때 집중력 있잖아요. 막 문제를 풀 때 이 집중력으로 평소에 공부하면 엄청 잘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 잘 안 오잖아요. 그쵸? 일이라고 칩시다. 연기라고 칩시다. 노래라고 칩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콘서트에서 그 가수가 노래를 쫙 했을 때 그 퍼포먼스는 대단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참가를 했는 뭐 예를 들어 프로듀스 101 내지는 뭐 슈퍼스타 K 이런 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떠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 힘들어서 혹은 긴장되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수 경력이 많고 그동안 더 잘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가수다 이런 데 나오면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잘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출발. Dr. Jacobs' Drive Theory는 대절을 주장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 이론가가 Drive Theory라고 하는 것을 말했대요. The mere presence audience is arousing and that this increases tendency to produce dominant responses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일단 대절이 두 가지입니다. 엔드로 병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쭉쭉 밑줄을 쳐놨을 때 빨리 해석해보면 청중들이 단순하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arousing, 고양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 50명이 앉아있는 거하고 한 명 앉아있는 거 다른 거예요. 그리고 that this increase, 이것은 지배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그 경향성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배적인 반응이 are appropriate or incorrect in correct in relation to the task, 자기가 하고자 한 일과 연관돼 있다면, 즉 반응이 적절한 거야. 와, 내가 좋아하는 가수다. 와, 누구다. 와, 누구다. 좋다. 혹은 일과 관련돼서 올바라, 되게 좋은 일이라면 퍼포먼스는 강화되겠지만 만약 if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면, 자, 중간에 주어동사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퍼포먼스는 아마 impaired, 페어가 짝이잖아요. 이미 빠졌으니까 그 짝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 병신된 거죠. 그죠? 퍼포먼스가 좀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신인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팬들이 다 안티팬이야. 막 꺼져! 막 그러고 중간 손가락 막 올려주고 있어. 막 잘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아, 여러분도 수행평가하려고 노래하는데 앞에 애들이 끽끽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막 고개 돌리고 노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Compared to when the person performed the task alone, 혼자 할 때 보다, 혼자 할 때 비교해 봤을 때. Compared to는 뭐뭐에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으로 혼자보다 더 망가지게 될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the task will scale that, 우리가 잘하고 1번 그리고 우리가 잘 배워졌고 2번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경험에 오랜 역사가 있는 3번 하는 태스크. S 붙었죠?
그래서 동사 be likely to 복삼 복수입니다. Be likely to be announced in front of an audience. 청중 앞에서 강화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 내가 잘했어. 많이 배웠어. 오랫동안 한 거야. 만 명이 있지. 거기서 죽이는 거지, 가수로 그냥. 왜 부르는 거예요. 아, 노래 부르는 겁니다. 에 하는 거죠. 퀸, 그죠? 프레드 머큐리. 막 10만 명이 막 와갖고. 저기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자. 막 그러면 거기서 에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 하는 거죠. 띠러리러리러리러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하면.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That's good witch. 하지만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무서워요. 스킬이 없거나 those in the early stage of learning. 학습의 초창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will perform even more poorly in front of an audience. 청중들 앞에서 더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대조죠? 누가 봐도 A번은 반대입니다. 즉, 우리 파란색의 치라는 거는 청중들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 왜냐면 오랫동안 했던 거고, 근데 빨간색 있는 건 뭐냐면 초창기에 있거나 혹은 학습을 많이 못했던 사람, 스킬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강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앞에 가서 600명, 500명 앞에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랩을 하는 거야. 프리스타일 랩. 죽고 싶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번, A번에 나오는 거는 대조 1번과 2번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다음, take the example of teaching. 이제 학습에 관한, 가르치는 거에 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본 됩니다. 원래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가 더 재밌는데 이 글들의 예시는 정말 최악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은 상관없는데도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학습과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칠까요? 학교에서 20년 근무하셨고 EBS 출신 그런 선생님과 교생 선생님 둘이 200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수 선생님 오줌 안 싸면 다행이죠. 그쵸? 애들 앞에서 어, 선생님 뭐예요? 막 그러고 저 뭐야? 왜 이렇게 못 가르쳐? 막 그러면 랄랄랄라 되는 거잖아. 근데 200명 뭐 야 조용히 해! 똑바로 해! 잘 봐!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Jacob's drive theory는 predicts that 대절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Unexperienced, skilled teacher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경험을 갖고 있는 선생님은 아마 will do well 수업 앞에서 잘할 것이다. 반면에 새로운 선생님은 may practice rehearsal at home 집에서 잘하고 be afraid with his or her performance satisfied 죄송해요. 집에서 리허설도 하고 연습도 하는 거야. 오, 막 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요거 하고 농담 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뭐 얘 가르치면 될 것 같고 애들이 막 감동하고 막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상상하고요. 우와 잘할 것 같아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딱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Rennie the new teacher has to stand at the front of class. 수업 맨 앞에 서 있고요. Here she likely perform poorly. 근데 첫 마디부터가 근데 뭐 농담을 딱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니면 앞에 있는 거 자고 있고 막 앞에 선생님 첫사랑이나 얘기하시죠. 막 이러고 있어요. 허, 때릴 수도 없고 막 첫사랑 선생님 연애도 못한 모쏠이구나.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박살 나는 거죠. 연습을 열심히 했고 혼자는 잘했다. 선생님이 애들 앞에 서 있는데 긴장했다. B도 대조입니다. 예시가 아니라 대조 혹은 결론이 아니니까 1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요 구문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이글 자체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데 집중을 했고요.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독자나 청중이 있을 때 퍼포먼스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1강의 6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